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행복에 대한 가장 긴 연구의 결과.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소가 1938년부터 75년 동안 724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아주 긴 연구과제의 제목입니다. 7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연구 대상이었던 724명의 남자들 가운데 오직 60명만이 살아있었고 그때까지도 진행 중이었던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90대의 노인이 되었죠. 1938년부터 두 개의 집단을 추출하여 추적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대학 2학년 재학생들이었고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 빈민가의 가장 가난한 동네 출신 소년들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도 이들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공장 인부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벽돌공이 된 사람, 의사가 된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몇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몇 명은 정신분열증을 얻었습니다. 몇 명은 신분 상승을 해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몇 명은 그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75년 동안의 연구 결과 수만 페이지의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서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75년에 걸쳐 724명의 남자의 평생을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치고는 너무 간단한 결론 아닙니까?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누구나 다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죠. 왜 그럴까요? 평생 맺어온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좋은 관계 평생 노력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내뱉은 단 한 번의 상처를 주는 말, 위기를 모면하고 내뱉은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평생을 유지되어 온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밀하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지만 좋은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처받은 관계, 망가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연구 결과를 테드 강연에서 발표한 심리학자 월딩건은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 보고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 그것도 한순간이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세 번이나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와의 만남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상처받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 평범했던 어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베드로, 최후의 만찬은 올리브산에서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말했지만, 닭이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후 절망하여 모든 희망과 꿈을 접고 다시 디베리아 바다의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그것도 세 번을 연달아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 비아냥일까요? 아니면 그의 배신을 회상시키고 그의 잘못을 확인함으로써 그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질문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것 맞아? 이렇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형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과거의 사건을 들추어내고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과거 관계 회복은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망가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고 지금이 언제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사랑의 부재였듯이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기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현재형으로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세 번이 연달아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첫 질문과 둘째 질문과 질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길었을지 짧았을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의심이나 불안의 표현 혹은 그의 잘못을 확증하려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진지한 사랑의 표현이자 확증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답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내 양떼를 쳐라고 과제를 주시고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암시하신 후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괴된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은 단지 두 사람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내 양떼를 쳐라 나를 따라라 라는 주님의 명령과 결합되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립된 가톨릭 교회의 교리 곧 베드로의 수익권, 로마의 수익권 계승에 대한 교리의 성서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치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이 첫 번째 질문 때문에 베드로의 수익권이 더욱 강화되었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특별히 베드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이 성서를 근거로 베드로의 수익권과 로마의 수익권 계승에 대한 교리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질문은 그 본뜻은 베드로가 목자가 내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것은 그의 훌륭한 인격이나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그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줍니다.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급한 성격과 그의 허물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목자가 되게 했듯이 그도 주님의 양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아니 어쩌면 친밀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는 깊을 수 있고 그 관계에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어서 때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오해 때문에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것 충분히 경험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이든 언제 그랬든 상처받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언제부터 누구와의 관계가 망가졌듯이 지금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 나의 사랑이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헛된 것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아니 오히려 은혜가 원수로 되갚아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이유 아니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만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 사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사랑이 헛된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다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가까이 있는 보이는 이웃을 미워하는 잘못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사랑과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